정겨운 동물 울음소리가 들리는 이곳. 닭과 양, 그리고 알파카 등 다양한데요. 세종시의 한 농촌체험마을에 있는 농장입니다. 이곳을 찾은 10여 가족 체험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확 트인 공간이어서 깨끗하게 느껴져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에서 키우는 동물은 20여 종. 먹이 주는 체험을 하면서 교감할 수 있습니다. 먹이 줘봐. 자, 하나 더. 당근을 주자 염소들이 서로 먹겠다며 울타리 밖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야외에서 동물들이 더 잘 자라는 걸 보니까 먹이 주기 체험하는 것도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 된 햇병아리. 사육사가 조심스럽게 건네주자 어린아이가 어루만져 봅니다. 아이가 좋아해서 너무 뿌듯하고 기뻐요. 아이들이 귀여운 병아리에 유난히 관심을 보이는데요. 병아리 집에 가져가고 있는데 엄마는 병아리 키워보고 싶어. 병아리가 알에서 어떻게 깨어나는지 사육사 설명의 생명의 신비함을 알게 됩니다. 21일쯤 되는 때에 병아리가 스스로 부리로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체험농장 주인의 아들인 꼬마 사육사도 동물 설명에 한몫하는데요. 암컷이랑 수컷은 어떻게 구분해요? 암컷이 먼저 나올 때가 꼬리가 먼저 나와요. 수컷은 많이 클 때 꼬리가 생겨요. 갓 태어난 새끼 미니 메추리를 체험객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기도 합니다. 지난 3월에 문을 연 이곳 체험형 농장.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동물복지농장인데요. 50년 가까이 낙농업에 종사해온 주민이 새롭게 6차 융봉합산업에 도전한 것입니다. 사료 가격, 농사료, 조사료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익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 앞으로 살 길은 6차 산업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화로 들어 3년 전서부터 그 정동 체험마을을 구상하고 이 농장에서 나오는 원유를 활용한 아이스크림 만들기 체험. 냉동 철판 위에서 주걱 두 개를 휘저으면서 우유를 굳혀줍니다. 우와, 힘을 줘야 돼. 적당히 응고된 우유에 쿠키나 과일을 잘게 부숴 넣어주면 아이스크림 완성. 아직 떠요. 얼마나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끝까지. 우유가 눈앞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결대로 쭉쭉 찢어지는 스트링치즈 만들기 체험. 살균한 우유에 린넨이라는 천연요소를 넣어 응고시키면 완성되는데요. 우리가 커드를 미리 만들어 놓는데 그 커드를 만들 때는 그 유산균하고 린넨을 이용해서 유청을 제거한 다음에 나오는 게 커드라 그래요. 커드, 즉 발효 응고된 치즈를 뜨거운 물 속에 넣고 말랑해질 때까지 주물러줍니다. 치즈를 꺼내 뭉쳐 넓게 펼쳐주고 길게 늘어뜨리는데요. 찬물에 담궜다가 꺼내 썰면 쫄깃하고 고소한 스트링치즈가 완성됩니다. 실제 걸리는 시간이 8시간이나 돼 마지막 성형 과정만 1시간 가까이 체험하는데요. 아주 맛있어요. 신기한 체험 이런 게 좋고요. 또 다 하고 나서도 맛있게 또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치즈피자 만들기 체험. 얇은 또띠아 반죽에 토마토 소스를 바르고 토핑과 치즈를 얹어 오븐에 구워내면 완성입니다. 유료로 운영되는 이곳 농장 체험은 인터넷 사전 예약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애들이랑 체험하면서 근거리에서 이렇게 시간도 아끼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게 참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농촌이 워낙 그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 새로운 그 테마를 가지고 해주신 것이 굉장히 한 핵이 되지 않나 싶어서 기동리 주민 일원으로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체험 관광을 연계해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농촌 융복합 6차 산업. 세종시에는 채소 심기와 수확을 할 수 있는 가족 체험형 농장도 있는데요. 농촌 체험 마을이 전국에 1,100여 곳이나 될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농촌 융복합 6차 산업 발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체험형 농장. 소멸 위기라는 어려움에 놓인 우리 농촌 곳곳에 더욱 확산되길 기대해봅니다. 국민 리포트 최신영입니다.